약재인가? 아실만한 이것은 바로 아, 구기자! 구기자! 그 유명한 구기자입니다. 저는 이 구기자 잘 알아요. 아. 그리고 오래 전부터 이걸 접했고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네, 뭐 구기자 좋은 거는 사실 오래 전부터 좀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고혈압과 혈관에 구기자가 등장하네요. 네, 그렇죠. 구기자가 예로부터 하수 인상과 함께 3대 명약으로 쓰였고요. 또 붉은 다이아몬드란 별칭이 있기도 해요. 붉은 다이아몬드. 중국 의학서 신농본처경에 따르면 오래 복용하면 근골을 강하게 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늙지 않도록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위해 찾던 그 불로초를 묵구해서 이 구기자를 대신 먹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그래서 젊으신가 봐요. 구기자를 오래 그 임혜진 씨 말고도 또 드신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이. 그렇죠. 한류 스타 마돔나와 외국 미란다 커가 건강관리의 비결로 구기자를 꼽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 구기자가 노화를 약간 늦춰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드셨네요. 그렇네요. 네. 오, 신기하다. 예. 마돔나, 미란다 커. 이미지. 별로 와닿지 않는데. 구체적으로 그 구기자가 혈관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가장 먼저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고혈압을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뇌출혈로 혈관 파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 고혈압의 위험성의 실험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실험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이 주사기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라고 가정을 하고 또 시험관 안에 든 이 연두부를 우리 혈관벽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혈관벽? 네. 그래서 지금은 먼저 정상 혈압일 때 혈액이 혈관벽에 자극을 하는 정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압력으로 밀어도 혈관 자체가 좁아지지 않고 정상 혈관 저혈압이기 때문에 우리 혈관벽은 우리 혈관벽은 이 정도의 자극을 받게 되죠. 네, 건전하네요. 자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이렇게 혈관벽에 무언가 쌓이게 되면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강하게 되잖아요. 아, 압력이.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장에 똑같은 힘을 줘도 혈압은 강해지거든요. 네, 내가 똑같은 압력으로 지금 압력을? 밀더라도 구멍이 나고 파이고 있어요. 부서졌어요. 여러분 보셨죠? 네. 예. 이게 아주 연약한 순두부이긴 하지만 이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혈관벽이 만약 우리 뇌혈관이 이런 상태가 된다면 네.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뇌출혈이 되는 거죠. 무섭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구기자를 먹으면 고혈압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구기자 속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인데요. 베타인은 혈관 속 지방과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관 속 지방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을 예방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혈관 속 지방뿐 아니라 몸속 간, 전신에 있는 지방의 연소를 도와 지방간 예방 및 간 기능 향상과 전신 지방 축적 억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6주 동안 고콜레스테롤 시기와 함께 구기자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동물 실험 결과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은 줄어들었고요. HDL 콜레스테롤은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이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혈관벽에 과도하게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HDL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나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낮아졌으면 고혈압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고혈압이 있는 동물에게 구기자 추출물을 투여한 연구도 있는데요. 구기자 추출물 투여 9일 후 혈압이 183.9에서 145.4로 38.5ml Hg 강화했다고 합니다.